서울시 교육 현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교육원 소식 오늘의 1일 아나운서 박다세 주무관입니다. 제가 전해드릴 첫 소식은 지역교육을 중심으로 미래교육 청사진을 만나볼 수 있었던 특별한 행사 현장인데요. 지금 바로 그곳으로 떠나볼까요? 이곳은 여수세계박람회장입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닷새 동안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과 교육가족들이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리였는데요. 시도교육관에서는 세종시교육청을 비롯해 15개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 방향과 주요 정책 사례를 소개하는 홍보관이 운영됐습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공생의 교육,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인 보편성을 선도하는 미래 교육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종 미래학교와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을 주제로 우리 지역의 유, 초, 중, 고 특수교육까지를 아우르는 교육과정 정책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국경을 넘어 20여 개 나라에서도 미래교육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육 관련 플랫폼 기업 10여 곳이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미래교육 플랫폼 체험을 제공했는데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생태계 속에서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글로컬 교육을 어떻게 펼쳐나가게 될지 세종교육가족 여러분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학교와 세계 학교를 연결하고 세종시 학생들과 세계 시민들을 잇는 세종시의 글로컬 미래교육,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함께 지켜봐주시고 응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교육 뉴스, 영상으로 함께 전해드릴게요. 가득초등학교에서는 5월 3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별빛 캠프가 펼쳐졌습니다. 학부모회가 준비한 이번 행사는 모두 36가족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는데요. 가족들이 가장 기대했던 건 바로 숲티어링. 산책로를 올라 판다 가족과 기념사진을 찍고 몸 건강 맨발 걷기, 가족 소원 문패 만들기 등 즐거운 활동을 함께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텐트도 설치했는데요. 학교에서 가족, 친구들과 보내는 하룻밤, 모두에게 행복한 추억으로 남겨졌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1학생, 1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4 세종시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를 10월 5일까지 실시합니다. 학교 대항전으로 운영되는 이번 대회는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전 예선전과 함께 진행돼 매 경기가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는데요. 12 종목 중 단체 줄넘기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종목에서의 1위 팀은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전에 세종시를 대표하여 출전하게 됩니다. 대회는 종목 특성에 따라 리그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학사 일정을 고려해 세종시 일원에서 분산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팀이 세종시를 대표해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전에 나가게 될지도 기대되는데요. 멋진 도전을 이어가는 학생들에게 응원을 보내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세종교육 온 소식 지금까지 박다슬이었습니다.